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테크빌리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뇌병변 환자의 운동 및 인지기능 회복과 장애 예방을 위한 완전 몰입형 VR 재활 치료 솔루션인 리브웨어라는 제품을 주제로 이 진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하나 구할 거는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홍보성 멘트가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그 보행 패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분들의 팔과 다리에는 정작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의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바로 뇌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호체계를 인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VR 기술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 공간의 실감도 높은 이 가상현실 환경은 체험자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발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재활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에 대한 검증된 의료기관의 임상시험과 테스트 그리고 최종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 대학병원에 저희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줄 파트너를 제안을 했고, 다행히도 이 병원은 저희와 함께 MOU 체결을 이후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한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요. 예전에는 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세포가 죽어버리거나 손상이 될 경우 그 기능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적당한 자극과 적당한 어떤 그 효과를 주게 되면 그 세포, 손상된 세포 인근의 세포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뇌 가수성 회복이라고 하고요. 이 이론을 바탕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 제작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충남대병원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고, 이 진행했던 이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는 논문으로 쓰여져서 미국의 글로벌 재활의학 저널인 PMNR과 ARM에 각각 SCI 논문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제품이 개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봤더니,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 VR 기반의 이 뇌병 환자를 위한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제품으로는 거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해외에 많은 마케팅과 홍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VR 기기긴 합니다만, 두 가지 기능 치료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기능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마비에 대한 회복이죠. 그래서 팔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이 VR 환경을 통해서 회복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한 인지 기능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그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인지력과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하될 경우에 특출난 훈련과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한 이그 증상이 나빠져가는 이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또이 장애 예방까지 저희가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지 기능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품으로는 꼭 VR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제품만의 저희가 그 목적을 갖고 개발했던 저희만의 차별성은 바로 인지력, 즉 판단력과 기억력을 훈련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운동력을 같이 가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훈련하던 판단력을 훈련하던 이 체험자의 운동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저희는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 개의 병원과 MOU를 맺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국의 8개의 종합병원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요. 대기업 KT와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이런 보건복지, 그러니까 비의료기관인 이런 그 보건복지기관과도 같이 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임상시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대기업과 진행 중인, 저희가 KT와 함께 진행 중인 비대면 기반의 이제 원격 VR 재활치료설정 개발 및 서비스 진행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KT의 그 슈퍼 VR이라고 하는 그 HMD를 이제 갖고 환자에 대해서 실제 그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HMD 장비를 가정에 공급해주고 가정에도 훈련을 한 다음에 이 훈련한 결과가 그대로 병원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했던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보고 적절한 후속 조치와 훈련을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개발한다고 완료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초점을 맞춘 케이스가 어떤 게 뭐냐면 정식적인 환자가 아닌 경치매 증상의 환자와 또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치매나 이 경영이 나빠져 가는 이런 일반 고령자에 대한 이제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써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경기도의 모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 가정에서 이제 환자가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신 여러 명의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인지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인지 장애에 대한 테스트를 했던 훈련을 했던 한 사례입니다. 그 사례된 어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고령자 본인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확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만족도가 100%께 가깝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해서 이 탄생이 된 자료가 아니고 실제로 그 보건소 내에서 테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보건소의 사례가 언론에 노출됐던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낸 게 아니고 그 보건소에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한 언론 보도를 했던 자료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경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무려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갖고 인지선별검사, 그 다음에 우울척도 또 주관적인 기억력 강퇴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에 대한 이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부분 2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가 영국의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사례에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뭔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서 저희가 또 그 대학교 내에서 실행했던 크리에이티브 ARV 허브에서 진행했던 이머시브 테크 세미나에 저희가 초청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품 개발과 사업을 했던 그 제품을 갖고 와서 각자의 어떤 발표와 또는 그런 성능을 또 이제 나타낸 그 발표라는 자리였고요. 저희도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초대가 돼서 저희의 연구 이 과정과 또 이 제품의 출시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저희는 2019년도 유럽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유럽 ARVR 컨퍼런스에 2019년도에는 독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제품 연구 사례로 발표를 진행했었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렇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또 유럽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사업을 유럽 진출을 위한 그런 좀더 적극적인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내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이노스페이스 사업에 저희가 그 공고 안에 저희가 입주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과정 통해서 저희가 현지 법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 저희 직원 한 명이 또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를 지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사업 비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눈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이제 재활치료사 A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솔루션이 이제 AI 기반, 인공지능 분석 기반으로 해서 고령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그 대상자를 기반으로 한 현재 상태의 몸 상태와 건강 상태, 운동 상태, 그리고 인지 기능 상태를 체크를 해서 이 체험자의 아주 맞춤형으로 그 콘텐츠의 종류와 그 난이도를 선택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전 상에서 미국에 있는 재활환자 A,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재활환자 B, 또는 뭐 호주에 있는 재활환자 C, 영국에 있는 환자 D,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내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진 않지만, 이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 형태를 통해서 서로 의사와 함께 재활치료를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그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좀 독창적이긴 합니다만, 재활의와 헬스케어 관련된 고령자와 시니어 위주의 독창적인 메타버스 훈련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들 다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점도 오픈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런 좀 특화된, 이런, 좀 초점이 좀 집중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그전 세계, 그 시니어들이나 이런 고령자분들의 건강을 위한 그 플랫폼 하나를 묶어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또한 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는 구축하고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 저희가 상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제품에 대한 이 완성도와 또 환자나 체험자에 대한 안정성, 이두 가지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병원에 보내고 또 다시 환자에 적용한 그 데이터를 또 저희가 받아서 다시 또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또 보내고 또 받아서 다시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 과정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바로 병원에 보내거나 바로 어디 현장에 보내도 체험자가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빨리 진행됐는데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간단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레이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re affecting our daily live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elderly are in an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be treated. Tech Village has developed rehabilitation training content for elderly people with neurological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such as stroke,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through realistic VR content based on AI and IoT. Rehabware, a product of Tech Village, has proven its sta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clinical trials and joint research with various university hospitals, and product tests are underway in the UK, US, and Japan. In addition, self-developed smart gloves and smart balls can easily and effectively help patients with brain diseases recover motor function and prevent cognitive impairment virtually. Rehabware is growing as a global leader in the rehabilitation medicine market by winning the Best Technology Award from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Medicine, ACRM, and the Minister's Award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VR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할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뇌질환이나 뇌병변에 대한 이런 재활치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치료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아, 실제 제가 그 주위에도 같이 보고 겪어본 결과 굉장히 어려운 치료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령자의 운동 및 인지 개선 훈련이지만 정말 저희가 기술과 또한 이 어떤 그 진정성을 담아서 쉽고 또 재미있으며 아주 효과적인 이런 재활치료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는 저희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테크빌리지 대표 최동훈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